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0.25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아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아인가? 네,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태분항의 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태분항의 정리가 뭐냐면 이런 회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단자에 어떤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려운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를 A, B로 이렇게 두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저항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의 저항과 여기의 전압을 구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의 전압은 뭡니까? A, B에 걸리는 전압, 여기 A, B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이 저항은 0.2를 제외한 이 나머지의 합성 저항을 의미합니다. A, B 이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과 0.25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분항의 정리와 중첩의 원리, 여기서 중요한 건 전압원은 단락, 그쵸? 전류원은 개방.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류원이 없죠. 그래서 전압원만 단락시키면 됩니다. 그럼 0.25을 제거하고 전압원을 단락시킨 후에 여기 합성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5을 없애고 여기 전압원 얘를 단락시키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네, 이 회로는 가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쪽 회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죠. 그럼 얘를 내가 A단자고 A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6옴, 4옴, 그죠? 6옴과 4옴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4옴, 6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6옴이고 4옴, 4옴, 6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6옴과 4옴이 병렬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 6 플러스 4분의 6 곱하기 4는 10분의 64, 24. 그죠? 그럼 2.4옴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2.4옴이고요. 여기도 이 저항과 똑같은 저항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2.4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은 2.4 더하기 2.4. 그죠? 이게 지금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4 더하기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은 4.8옴이 되겠네요. A, B 단자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회로를 0.25을 제거하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태분항의 원리 A, B 단자의 전압, 즉 A, B 단자 여기에 전압을 구하면 되겠죠. 이 점에 여기까지의 전압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그죠?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은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6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0옴, 4옴과 6옴이 여기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옴.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저항은 이 저항값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합성저항은 5옴이 합성저항이 됩니다. 그럼 전체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죠. 그러면 전체 저항 5분의 10, 2A가 나오겠네요. 이게 전체 전류입니다. 네, 2A. 2A가 여기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항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여기도 1A, 여기도 1A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V는 IR 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1A의 전류가 요 6A의 저항을 흐르면 1 곱하기 6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압이 6V고요. 또 이쪽에 흐르는 전압은 1V가 4옴을 지나면 1A 곱하기 4옴 해서 여기는 4V가 되겠죠. 여기는 4V가 될 거고요. 여기 1 곱하기 6 해서 6V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의 차이가 4V,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의 차이가 6V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전압의 차이는 6-4 해서 2V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이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6V고 여기가 4V면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죠?
그래서 요 6볼트에서 요 4볼트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전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AB의 전압차가 2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2볼트가 되는 거예요.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2볼트고요. 이 합성 저항이 4.8 옴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그림이 여기다가 0.2 옴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죠. 여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건 여기 전류건 전류가 다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저항 4.8 플러스 0.2분의 전압 2볼트 하면 구해지겠죠. 5분의 2 해서 0.4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알아낸 전류의 방향 어느 쪽이죠? 문제에서 물어본 이 방향이죠. 그러면 전류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전류의 크기는 0.4옴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4.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문제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면 답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분항의 정리로 이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태분항의 원리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영상에서 태분항의 정리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온 기출 문제를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와 태분항의 정리를 제가 설명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 영상 보시고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질문의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제가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